도시 성장 관리, 성장 관리, 어반 그로스 매니지먼트. 예, 그래서 성장 관리란 뭐냐? 이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위해서 각종 개발의 형태,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공공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가시학이라는 분이 만들었죠, 이거. 도시 성장 관리. 그래서 현대적인 도시 성장 관리는 광역 자치단체 및 지역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서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계획 개발 관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성장 관리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3번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느린 곳에서는 개발을 장려하고 성장이 빠른 곳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맞춰서 개발을 지연하거나 공공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공공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만을 허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 성장 관리라는 게 전체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역은 막 빨리 성장하고 어느 지역은 천천히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기 너무 빨리 크는데 너무 천천히 크고 너무 좀 빨리 커야 되는데 좀 빨리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장 관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가 균일하게 공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도시 성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균형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어반 스프롤, 그래서 난개발 같은 거 이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성장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도 가중이 되죠. 그래서 한 곳에 너무 막 몰리게 되면 거기도 막 또 아침에 막 출퇴근할 때 보면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것들 성장 관리를 통해서 좀 분산도 시키고 환경 오염도 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 관리 목표들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 허가권을 부여한다든가 혼합용도 개발 또 보너스 및 장려 지역제 같은 걸 통해서 주요 관리 기법을 가지고 또 균형 있게 관리를 하죠.